그러니까 네가 완해서 옆모습을 진행하세요. 배우 유동근.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진한 향추를 느끼게 하는 배우다. 27살 늦가기로 연기 시작. 그러나 그 후에도 그는 서두르지 않는 배우였다. 지난 20여 년 동안 그저 뚜벅뚜벅 한 걸음씩을 내딛어 왔을 뿐이다. 좀 이상한 여자야.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사옵니다.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사옵니다. 왕실의 걸림돌을 지우기 위함이었사옵니다. 미련한 이 몸은 그 길이 나라를 지키는 길이라 생각을 했사옵니다. 모든 죄는 이 몸에게 물으시옵소서. 그렇게 한 걸음씩 나온 과거의 유동근들이 모여 오늘 무게 있는 한 배우가 탄생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네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도 가만히 보면 드라마틱한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인가 여러분 TV 드라마 참 좋아하시죠. 그리고 드라마 속의 주인공인 배우들도 좋아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참 좋은 배우를 한 사람 갖는다는 것은 모든 시청자들의 기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더구나 오래도록 우리 곁에서 함께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그런 배우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만나면 반갑고 또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주인공입니다. 유동근 씨를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우선 축하드립니다. 큰 상 받으신 거. 감사합니다. 네. 상복이 많으신 것 같아요. 참 상복이 없었어요. 어떻게 그러셨던가요? 보면은. 네. 방송국에서 그 연말에 주는 상도 항상 최우수상에서 멈췄었죠. 예. 대상을 한 번도 못 받아봤습니다. 근데 예. 상복이 한번 이렇게 그 터지니까 예. 대상도 몇 번씩 받게 되고 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큰 영광이죠.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 요즘에 이제 제 아내가 그럽니다. 이렇게 그 예. 임금님 식사하세요. 뭐. 당신 참 많이 떴다 그러고 예. 스타라 그러고 예. 그 상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최우수상을 저보다 먼저 탔어요. 그랬었죠. 예, 예, 저보다 예. 먼저 탔는데 이 여자가 그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게 네, 네. 중전마마라고 그럴 줄 알았더니 이 여자가 이렇게 나가신 그전에는 이제 저는 우수상만 몇 번 탔었어요. 근데 최우상 그 상패를 진열을 안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왜 안 하냐고. 예. 그랬더니, 어머님이 하지 말라 그랬대요. 아. 그래서 왜, 그,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도 이제 엄마 엄마 하는데. 네. 아니, 엄마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너 큰 상 받기 전에는 예. 절대 진열할 필요가 없다고.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 그 엄마가 얘기한 거를 예. 아 어머님이 말씀하신 거를 그 이유를 달지 않더라고요. 아.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 참 이 여자가 현명한 여자구나. 네. 그 비로소 네. 아 이제 대상 몇 번 타게 되고 그러니까는 예. 지금은 이렇게 진열이 돼 있습니다. 네. 아 저희 듣는 저희로서도 참 기분 좋네요. 감사합니다. 예. 뭐 한 19년째신가요? 연기 생활? 예, 19년 됐습니다. 예. 19년 됐어요. 이젠 뭐 배우 유동근을 모르는 분은 안 계시지만 그 세월을 사실은 돌아볼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 19년 세월을 지나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됐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로미오와 줄리엣보다 더 슬픈 드라마였다. 고뇌에 빠진 작가 역,
유동근이 처음 주연을 맡은 것은 데뷔 2년 만인 지난 1982년 드라마 안개에서였다. 네. 제가 그때 느끼기에는 그 나이가 벌써 15년 전이면 유동근 씨도 뭐 젊어 어렸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전혀 서둘지를 않아요. 그냥 이렇게 뚜벅뚜벅 어떻게 보면 조금 그 답답할 정도로 뚜벅뚜벅 그렇게 걸어가는 그런 소 같은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배우는 유동근에게 있어 무엇을 할 것인가의 방황 끝에 조금은 늦게 들어선 길이었다. 그렇게 겨우 무명의 설움을 벗을 무렵 그는 탤런트 생활을 그만둬야 하는 사고를 당했다. 갑작스런 교통사고 때문이었다. 배우로서 이제 몸이 다 부서져가지고 이제 그 본인 스스로는 더 이상은 배우가 그 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하여튼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말을 잘 할 줄은 몰라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것 진심을 다해가지고 어떤 그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배우로서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도록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 결국 유동근은 1년여의 병원 생활 후 드라마 금남의 집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그는 다시 천천히 배우 유동근을 만들어간다. 그리고 1989년 그가 배우 생활의 가장 큰 행운이라고 말하는 인생의 반려자인 전인아 씨를 드라마 산유화를 통해 만났다. 결혼 생활의 안정감 속에서 그의 연기는 눈에 띄기 시작했다. 교동이라고 합니다. 저런 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단 말이더냐. 90년 파천무의 세조, 95년 장녹수의 연산군, 사극의 황제로 불리며 배우 유동근이라는 이름이 대중의 기억 속에 자리 잡아갔다. 옛날에도 참 지금 젊으시지만 옛날 모습을 보니까 그러니까 80년이면은 그 당시가 27살 나이로 데뷔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 제 후배들이 예. 방송국 원서를 같이 넣어줬어요. 아. 그래서 후배들하고 같이 시험을 봤는데 예. 어떻게 저만 그 입사하게 됐죠. 네. 예. 입사하고 그때는 이제 TBC 방송국이었습니다. 네. 월급 첫 월급 받고 한 달 있다가 KBS로 통합이 됐죠. 예. 처음 배역을 맡으셨을 때 그 긴장감을 그 설레임을 지금도 잊지 못하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항상 포졸 1, 2, 3, 4 감독님이 배역 주면은 그게 고마웠고 아. 또 스태프들하고 같이 촬영 다니고 예. 또 대사 암기해서 예. 이 카메라 앞에 서면은 저희는 이제 재미있게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울렁증이 난다 그러는데 예. 심장이 콩콩콩 뛰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그 연기 끝나면은 또 카메라 잡으신 분한테 아, 제 거 어땠었냐고 예. 제일 처음 보신 분이니까는 네, 네. 그런 순간이 그 긴장감이 계속 흘러가니까는 예. 뭔가 이렇게 그 짜릿짜릿하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 긴장을 즐기는 그런 쪽이 됐어요. 예. 근데 애초에 그 연기할 생각이 없으셨대요. 제가 듣기로는 서울 예전 다니셨잖아요. 네. 그때도 연극 한 번은 하셨답니다. 연극을 사실은 싫어했습니다. 연극을 그 학교 이렇게 들어가니까는 예. 대본을 주는데 네. 이게 뭔가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매일 그 빈 교실에서 모여가지고 예. 연극 연습하고 예. 그런 게 저한테는 참 맞질 않았어요. 예. 그리고 예술을 한다고 해가지고 뭐 검정 고무신에 매일 소주 마시고 예. 그런, 작업복 입고 그런 게 예. 아주 저한테는 좀 뭐 하는 건가 그랬어요. 그래서
연극도 한 번 못 해봤죠. 예. 네, 그래서 참 불행스러운 일인데 그 학교 다닐 때의 어떤 그 추억이라는 게 저한테는 사실 없죠. 예. 네. 근데 그 당시로선 지금 이렇게 성공한 배우가 되리라는 생각은 거의 전혀 못했죠. 전혀 못하고 뭐 주위에서 예. 열심히 하지 않는 저한테 예. 참 배우가 될 거라는 그런 말 한마디 못 들어봤죠. 예. 예. 하시면서 그런 어떤 포부라든지 야망 같은 건 생겨요? 단지 네. 제가 군대 생활을 통해서 예. 군대 생활을 통해서 아 내가 좀 뭐라 그럴까요? 앞으로의 남은 제대하고 나갔을 때 어떤 사회생활에서는 내가 성공을 해야 되겠다는 그렇게 이제 군대 3년 생활하면서 이제 많이 성숙해졌죠. 예. 그러면서 방송국 생활도 전 전혀 생각을 못하고 예. 군대 제대하고 형님하고 같이 그 조그만 커피숍을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커피숍을 하니까 늘 후배들이 와서 거기서 이제 미팅하고 네. 또 제가 후배들한테 참 그 이렇게 식사라든지 예. 대포 한 잔이라든지 잘 사주는 그런 선배였어요. 예. 예, 그러니까 늘 저희 커피숍엔 후배들이 많았었죠. 근데 그 후배들이 저하고 같이 방송국 시험 보죠. 근데 예. 제가 탤런트가 돼서 예. 그래서 방송국에 들어오니까 이제 취향에 맞더라고요. 야. 네, 뭔가 이렇게 화려해 보이고, 야 이건 난 방송국 생활이 나는 내 취향에 맞는구나. 그래서 저희 형한테 나는 저 커피숍 장사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고. 근데 이제 보시는 분들이 그러지요. 결혼하신 후에 연기가 상당히 안정된 것 같다. 제가 할 때는 그때는 저희 집 사람이 더 유명해졌죠. 그러면 예, 예. 더 이름도 있었고, 예. 그래서 왜 결혼하냐고 말리고 주위에서 더 예. 활동하다가 더 좋은 사람도 많은데 남자 왜 그러느냐고. 예. 지금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저희 집 사람에 대한 어떤 의리라 그럴까요.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컸다 그래가지고 예. 모든 것을 저 하나 바라보고 온 여자한테 예. 지금 제가 컸다 그래가지고 까분다는 건 좀 네. 남자답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안 까불게 되는 이유죠. 그래서 그 어떤 그 저희 집사람이 그 저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보답은 열심히 하는 거 예.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예. 참 열심히 했고 예. 참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예. 늘 변함없었고 지금도 저는 변함이 없어요. 늘 예. 언제 봐도 유동근이었고 예. 제 스스로가 이렇게 봐도 참 이건 내 자신이 좋은 점을 갖고 있구나 생각하죠. 예. 그런 계속되는 노력, 성실함 때문에 이제는 우리 곁에 스타로 서신 거거든요. 현재 유동근 씨의 모습을 좀 담아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지금은 방송국을 떠난 김재영 감독이 유동근을 찾았다. 김 감독, 그는 19년 전 유동근의 데뷔 시절 은인이다. 그리고 19년 후 유동근은 노장인 김 감독의 마지막 드라마를 지켜줬다. 드라마 용의 눈물은 그렇게 시작됐다. 아무도 성공을 점치진 않았다. 대중이 외면하는 사극에 바친 노장 김재영의 30년 그리고 유동근의 열정이 합쳐져 용의 눈물을 만들어갔다. 칭찬을 위한 칭찬이 아니고 내가 그 컨티뉴티 연출 대본을 만들 적에 새벽 2시고 3시고 나한테 전화를 해요. 지금 몇 회 몇 페이지를 보고 있느냐 아니면 몇 회 몇 신을 보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물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이 대사를 지금 내가 일어서서 하는지 내가 앉아서 하는지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지 그걸 알고 싶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대본을 읽으면서 연기의 움직임, 연기의 표현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읽는 그러니까 연출자의 포로가 아니라
자기의 그 독창적인 연기력 이것을 발산하기 위해서 새벽이고 뭐 아침이고 가리지 않고 전화하는 그런 연기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연기자입니다. 유동근, 그는 어떤 배우인가? 우리가 본 그는 녹화전 소품의 위치까지 꼼꼼히 챙기는 프로였다. 그러나 그는 프로로 불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순수함 대신 계산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누구나 인정하는 성실함. 그렇게 그는 데뷔 19년 만에 마침내 연기 대상을 거머쥘 수 있었다. 기여 주시옵소서. 기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혼신의 연기였다. 무게 있는 큰 배우의 탄생이었다. 드디어 이 몸을 용서하여 주시나이다. 드디어 이 몸을. 유동근 씨 연기를 이제 보면은 화면에서 뭐라 그럴까 이렇게 힘이 막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 드시죠?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무슨 기운동을 하세요? 따로? 네? 기운동 그런 거는 하는 게 없고요. 예. 제가 늘 그 이렇게 갖고 싶은 그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그 아버지상이죠. 아. 예, 저희 아버님은 저에게 한 번도 그 매를 댄 적이 없으셨던 분이에요. 예, 제가 사고 날 때도 한 번 그 병원에 오셔가지고 빨리 나야지. 그리고는 가셨어요. 그래서 그런 그 아버지의 어떤 그 인상이 네, 네.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저도 모르게 그 형님이나 그 누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하고 비슷할 때가 많이 나온다고. 나중에 똑같아진다고 그러잖아요. 네. 저도 모르게 좀 그 태종 이방원 역할을 하면서는 그 나이를 점차 먹어가면서 예. 뭔가 그 아버님에 대해서 많이 그 모델을 삼은 그 씬도 있어요. 보면. 예. 네. 근데 저한테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한테도. 지금도 저희 애들한테 뭐 아직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고 네. 유치원 다니지만 공부하라 공부하라 그런 얘기는 안 해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제가 안아주면 끝이죠. 네. 네. 태종 이방원 어떻게 보면 야망을 위해서 냉혹한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했는데 거기는 어떻게 자기 자신의 생각이든 이런 게 들어갔다고 보세요? 굉장히 그 차갑죠. 예. 네, 차갑고 저는 그 드라마를 하면서 또 이해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네. 왕이 왜 첩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많을 것 같더라고요. 아. 왜 그러냐면은 조금 위험해지네 얘기가. 예. 매일 시작했으니까 골치 아픈 얘기만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제주도에서 일어난 일도 보고가 되고 저 전라도에서 일어난 일도 보고가 되고 흉년이 들었습니다. 뭐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네.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네, 네. 그러다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이쁜 상궁이 있으면은 과인의 처수로 들라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농담 삼아 제가 아 이게 바람을 필 수밖에 없었겠구나 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제가 그 이방훈이 역할을 하면서 제가 냉혹한 연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거는 없어요. 단지 연출과 작가가 그 상황을 네. 저한테 어울리게끔 부여를 해준 거죠. 네. 그래서 네. 너무 연기자가 계산을 많이 한다든지 그런 거는 네. 좋지 않아요. 예.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좋은 연기가 나온 것이다. 그런 예. 말씀으로 알겠고요. 이렇게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그 아량이 넓어요. 네. 그건 뭐냐면은 연기를 서롱 못해도 네. 굉장히 저 연기자가 진심으로 하는구나 하면은 굉장히 네. 그 연기자한테 높은 점수를 줍니다. 그게 전해진다는 거죠. 예, 근데 예, 예. 연기를 아무리 잘해도 좀 까분다든지 예. 좀 뭐라 그럴까요? 너무 이렇게 그
차원 높게 행동을 하면은 우리 시청자들은 싫어하죠. 네. 아 참. 근데 그 저는 늘 뵐 때마다 고향이 어디신가. 근데 아까 언뜻 얘기를 들으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책근을 한다거나 공부를 해라 이러지 않고 푸근하게 안아주신 것이 그런 성격을 만드신 것 같아요. 급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불안한 것이었고 너무 편안해 보여요 늘. 말씀도 뚜벅뚜벅하고 네. 급하지는 않아요. 네. 네. 급하지는 않고 그 이렇게 좀 좀 천천히 하는 스타일이죠. 예, 예. 좀 천천히 하는 스타일이고 말하는 게 이제 빠르지 않은 거는 네. 그 말을 이제 그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제가 멋을 부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몇 번 이제 그 말씀을 했는데 그 교통사고 때 제 그 치아가 다 그 상실이 됐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가치를 하다 보니까 발음이 셀 때가 많아요. 그래요. 그럼 네. 조금 조심스러우시고. 예, 그러니까는 아. 그걸 조심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예. 발음 세는 거를 좀 이렇게 그 조심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 천천히 하게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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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격은 원래 좀 어떠신가요? 성격은 그 대단히 그 남자답죠. 정말 남성적인 대답이었습니다. 남자답습니다. 네. 딱 굉장히 그 의리 있고, 예, 예.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제 굉장히 그 조그만 것에 세심하다고 할까요? 예. 굉장히 그 관찰력이 뛰어납니다. 그런 이제 배려가 있으시면서 예. 선은 굵은 남성다운. 예. 그러니까 아마 후배들도 많이 따르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후배는 좋아할 수밖에 없죠. 네. 늘. 잘 사주죠. 네. 잘 주죠. 그러니까는 후배는 맞아요. 그래야 따라요. 네. 네. 말로만 그러면 안 따르죠. 안 따라요. 그 이제 원래 그 꽃반지부터 파천무, 뭐 예, 조광조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극의 황제라고 불리셨는데 그러다 용의 눈물로 어떻게 보면 이미지가 굳혀졌다. 근데 배우들이 사극 그 배우다 이런 거 싫어한다면서요? 그렇게 이미지가 고정되는 거. 일단 사극이란 드라마를 피하죠. 예. 너무 힘드니까는 그리고 너무 외롭고. 네. 그래서 우리 그 지금 이제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가까이서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은 네. 사극은 우리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아니면은 이건 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연출도. 굉장히 사극 연출은 외롭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용의 눈물 연출자 김지연 감독님은 한 30년을 사극으로만 네. 비로소 30년 뒤에 용의 눈물을 통해서 그 꽃이 활짝 피셨죠. 예. 그 프로그램은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는 네. 그것이 참 속상한 부분인데 그리고 지금 사극을 하게 되면은 뭐 재미있게 얘기해서 CF도 안 들어오죠. 네. 그러니까는 안 하려고 하죠. 아. 근데 저는 사극을 제가 어떤 사명감이 있어가지고 한 거는 아니었어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사극을 하게 됐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에 와서는 아 이거는 우리 거고 예.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구나. 그리고 이건 지켜져야 할 작업이구나. 그래서 아마 방송국에서도 사극하면은 굉장히 그 제작비가 많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책임감에서 네. 사명감에서 방송국 내에서도 사극에 과감한 어떤 네. 그 제작 지원을 하고 있는 시점이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작품을 많이 고르신다는 얘기를 듣는데요. 어떤 작품을 특별히 생각으로. 고르는 거는 없습니다. 네. 작품보다는 뭔가 저한테는 어떤 정을 더 중요시하죠. 아. 예, 제가 그 같이 작업하는 어떤 연출의 어떤 성품이라 그럴까요? 예.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정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을까? 거기에 굉장히 그 작품보다는 예. 좀 중요시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재영 감독님은
마지막 작품이었어요. 용의 눈물이. 예. 그때는 이제 애인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제가 이제 그 뭐 멜로물이고 뭐고 많이 들어왔을 때예요. 네, 네. 근데 그분이 마지막 작품이었고 또 제가 오늘날 그 배우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그 이렇게 화초에 물을 주신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이거든요. 예. 그랬을 때는 제가 선뜻 그분의 작품을 한다고 했었죠. 네. 예. 그건 지금 이제 그 야망의 전설 이노경 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저는 그 연출자하고 한 번도 작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나 제가 후문으로 들었지만은 그 사람은 의로운 연출자였어요. 예. 늘 약자 편에 쓸 줄 알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뭔가 앞장서서 하고 그리고 시청자에게 외면당하는 그 프로그램을 늘 성실히 해온 분이었고 네. 그래서 선뜻 저는 그분하고 작업을 같이 할 수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역시 그 만보를 곱게 쓰니까 네, 네, 잘 네. 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그 처음에는 어려운 결정 아니에요? 다 사람이 약계 계산으로만 하면 그때 용의 눈물 결정하실 때도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때는 주위에서 다 그 말렸어요. 그러니까 왜 그걸 하냐? 왜 다른 배역 좋은 사극하냐고. 그럼요. 그러지 말고 네. 계속 현대물 하고. 예, 예. 이거는 시청자들의 어떤 그 잘못도 있다고 봅니다. 네. 늘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냥 삼각관계. 네. 아유, 저 뺏겼네 뭐. 뺏겼네. 관심이 많으시고. 네. 이쁘게 나오는 거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러니까는 네. 배우들이 연기는 둘째치고 이쁘게 하려고 하는 성향이 나오게 되고 네. 그런 거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네.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용의 눈물을 통해서 김지영 감독님 말하자면 그 훌륭한 작품 만날 수 있고 또 우리 유동근 씨 같은 배우를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 제의도 있을 텐데요. 뭐 영화라든지 다른 장르에 좋은 작품이 있으면은 배우는 뭐든지 하고 싶은 욕심이 있죠. 예. 근데 방송을 통해서 이름이 알려지고 이러한 친구들이 어느 날 영화를 통해서 굉장히 그 예술의 세계에 입문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혹가다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는 보기 싫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방송을 외면할 때 네. 그때는 그 외면 당한 그 방송사 측에 네. 어떤 애정을 갖고 있는 분들의 네. 그 기분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할 때 지금 제가 19년 동안 방송을 통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사람도 만났고 네. 어떤 명예도 생겼고 네. 어떤 시청자들의 사랑도 많이 받게 예. 되고 그런데 완전히 외면하고 네. 제가 영화를 한다든지 다른 무엇을 한다는 거는 네. 그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예. 그렇게까지 하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예, 예. 예. 진짜 남자십니다. 예. 진짜 남자. 아. 어떻게 나이 들어가고 싶으세요? 나이가 지금도 좀 그렇게 청년은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사면에서 보면 청년이지 뭐. 청년은 아니죠. 네. 청년은 아닌데 아직은 제가 배우 생활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너무나 많이 남았거든요. 네. 네, 많이 남았으니까는 앞으로의 인생은 글쎄요. 좀 자연스러워졌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리고 아직은 제가 그동안에 저 혼자만의 간직하고 있는 어떤 비밀이라고 그럴까요? 예. 어떤 토크쇼나 어떤 방송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어떤 회한을 예. 스스럼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거는 뭔가 그 여과가 되고 예. 뭔가 이렇게 자신이 있어야지만 예. 자기가 걸어온 인생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네. 돼요. 근데 지금 얘기하라고 그러면은 못해요. 아. 그만큼 어떤 인생으로 성숙한 면이 많이 이렇게 차여 있질 않으니까. 네. 아,
아까 저는 말씀 중에 그 연기하시면서 아버지를 떠올리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은 드라마를 통해서도 저희는 아버지의 정 같은 걸 느낄 수 있잖아요. 네. 네. 앞으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연기자로 저희 곁에 계시고요. 한 10년 있다 뵐까요 그럼? 다시 또 쭉 한번 30년 세월 연기 생활 돌아보면서 그때 나와서 글쎄요 제가 아주 그 이렇게 솔직하게 예. 그 얘기할 수 있는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도 열심히 좀 지켜봐야죠. 시청자 여러분도 애정을 좀 주시고요. 다시 한번 불도라도의 방송의 날에 대상 받으시니까 축하드리고요. 늘 건강하십시오. 오늘 아주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한국방송